자, 2018년 경찰 간부 행정학 해설 2교시입니다. 21번부터 20 문제를 보는데, 21번 리더십에 대한 문제는, 자, 1번에 있는 변혁적 리더십은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1980년대 정부 실패 해결을 위해서. 그래서 정부 실패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국가적인 위기를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를 미국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그래서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으로서 변혁적 리더십은 카 연계지, 카리스마, 영감의 동기부여,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을 말하게 되고, 거기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인 관례 사고가 아니라 정부 실패 같은 문제기를 위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해석하고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키는 것을 지적 자극이라고 얘기했고, 맞는 내용입니다. 디귿번. 그럼 그 이전에 변혁적 리더십, 이전의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 여기는 뭐지? 교환 관계에서 리더는 부하 직원에게 명확한 작업량을 지시하고 오늘 하루 전화기를 10대 조립하면 일당을 10달러 주겠다 조건을 지시한 다음에 달성하면 그에 맞는 보상, 즉 조건적 보상, 거래적 리더십, 그래서 보수적, 현상 유지적. 2번 카리스마 리더십, 그리고 기획번 썰븐트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 직원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리더를 부하 직원의 섬기는 자로 보고 부하 직원을 떠받들어 주면서 부하 직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준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다 맞는 내용이고. 자, 뭐, D급번, D1번 비교하는 식의 내용이 작년 경감부 나왔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2번 가봅시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는 근대 사회 정부 조직 같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부 조직을 운영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막스 베버가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는 일단 미국에서 과학적 관료론 같이 민간 경영기법의 영향을 받아서 업무를 분업화하면서 출발한다.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는 업무의 분업화를 통한 전문화로 인한 장점, 전문성 향상, 단점은 훈련된 무능과 부처 할거지. 그 분업화 전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처 할거지 해결을 위해서 계층제 원리를 통해서 계층제 구조를 형성한다. 최고 관리자의 뜻에 따라서 조직 전체가 질서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두고 통솔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때 상사의 지시 명령에 부하 직원이 복종을 하려면 상관은 권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 권위를 어디서 찾겠다? 합리적 법적 권위, 법적 제도적 권위, 법규에 의한 지배를 강조하게 되죠. 그 법규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규범을 모든 관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고 개인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비정의성 또는 비개의성, 임퍼스널리티를 강조하게 된다. 그 공사를 구별하고 개인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인 감정에 의존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문서연 행정, 문서지휘를 강조하게 되고 문서연 행정은 법문용리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도 하더라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화, 분업화를 한 다음에 그 업무의 전문성에 의한 채용을 한 다음에 관료의 신분 보장, 즉 업무의 전임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뭡니까? 베버의 관료제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때 법규에 의한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관료가 법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개인 감정에 의존하면 안 된다, 그죠? 그걸 우리가 베버가 뭐라 얘기했더라? 2013년 지방직 실급 시험에서 베버가 제시하는 이념형 관료제에서 관료는 시네이라의 스튜디오의 정신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라틴어를 제시했고 귀신이 말이 나와버린 거지 실급 시험에서. 이게 뭔데? 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는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관료가 업무를 집행할 때는 화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좋아하지도 말고 분노도 없이 열정도 없이 증오도 없이 열정도 없이 이 비정의성을 상징하는 단어죠.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도 나왔던 단어고 2번.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에서 관료는 인간적인 감정을 고려하면 안 된다. 감정을 고려하냐 아니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래서 13년 지방직 9급 시험 포함해서 4번 이상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이 또 정답이 되어 있는 겁니다. 23번. 거시조직 이론은 4번 지문에 있는 자원의존 이론은
조직을 환경에 대한 임의론적 관점, 능동적, 적극적으로 보게 되는데, 피동적이라고 해서 옳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2년 전에 2016년 경찰 간부 문제에서 이 4번 지문에 있는 자원 의존 이론이 한 문제로 독자 출제되었고, 그 지문 문제 풀어본 사람은 틀린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잘 물어보는 내용인데, 빨리 설명할 만큼 어려운 지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생략하고 바로 24번 넘어 봅시다. 자, MBO, OD, TQM, 리엔지니어링이 나와 있는데, MBO는 Management by Objectivity,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 관리제는 글자 그대로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활동을 하고 실행 결과를 평가해서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또 목표가 수립되고 또 목표를 실행하고 하는 순환적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때 중요한 내용은 목표를 수립할 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야, 이거 해와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의 참여에 의해 목표 수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A 팀장이 이끄는 A 팀은 팀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팀장이 일방적으로 목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 팀원인 갑을 병정에 참여하에 우리가 자동차 세일즈라는 조직이라면 자동차를 연간 몇대팔수 있을까? 그럼 제가 1,000대 팔아보겠습니다.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1,000대, 1,000대, 1,000대 하게 되면 구성원 각자의 참여하에 개인의 목표가 수립되게 되면 이걸 다 합하면 A팀의 목표는 4,000대. 같은 방식으로 B팀, C팀 목표가 다 합해지게 되면 사업본부의 목표 합해지면 조직 전체 목표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목표를 세운 다음에 실행하고 그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평가를 하는데 목표 수립 과정이 상향적이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조직의 목표가 구체화되게 되니까 상향적이면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할당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에니까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는 Y 이론 관점에서 민주적 관리. 그리고 이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다음 기간에 목표가 또 세워지게 되니까 한번 목표 수립 실행 결과 평가, 다음 기간에 대한 수립 실행 평가 또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순환적인 과정을 동태적 관리라고 말하게 된다. 그 목표는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건데 평가하는 거꾸로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A팀이 실제 1,000대씩 판매해서 4,000대를 다 팔았다면 A 조직은 A 등급에 또는 우수 등급의 평가를 받을 거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다시 개인 기여도에 따라 평가를 해주기 때문에 개별 구성원들은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을 강조하게 된다. 그 목표에 따라서 성과급도 지급하고 승진도 하고 보수지급도 하게 되니까 목표는 길어야 1년에 보험회사 같이 주 단위에 월 단위의 목표 세우기도 하죠. 단기적이면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평가 등급을 매기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하려면은 계량적이면서 달성 여부를 측정 가능해야 되겠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목표를 추가한다. 그래서 MBO는 장기적인 목표라는 말, 질적이라는 말, 가치적이란 말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MBO가 한 문제로 잘안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올 때는 목표를 장기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틀린 걸로 많이 물어봤었죠. 그런데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어떤 문제가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까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적인 목표와 개별 구성원의 참여에 수립된 MBO의 목표가 조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조직의 비전, 비전 달성을 위해서 이거부터 볼까? 그래서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 조직의 비전,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 전략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전략 목표, 그 안에서 개인 목표를 구체화하자. 전략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목표를 성과 지표화해서 관리하자라는 하향적인 성과 관리 기법이 나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성과 관리, 목표 관리와 구분해서 성과 관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문제는 초기의 성과 관리는 그 목표를 재무 관점에서만 측정했던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재무적 관점이라는 게 주로 매출, 영업이익 같이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려보겠다, 얼마만큼의 이익을 실현하겠다 등은 다시 뭐가 됩니까? 단기적 관점에서 결과지향적이고 계량적 관점의 지표가 되는데, 그럼 여기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실행하고 결과평가에서 피드백해주던 이 MBO가 결과지향적인 거고 계량적이면서 길어야 1년에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했는데, 그 MBO의 한계를 비판하고 등장한 성과관리가 재무관점에 치우치면 목표 수립 과정만 하향적으로 내려올 뿐 MBO랑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재무관점이 아닌 다른 부분의 가치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성과관리를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 균형성과표는 재무관점에 치우친 관리가 아니라 비재무적 관점을 함께 고려해야 되겠다. 그 비재무적 관점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까?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이라고 하는 여러 관점에서 균형 잡힌 관리를 해 보겠다. 그러고 보니 고객 관점이라는 건 주로 고객 만족도, 서비스 불만율 같은 질적 요소의 지표들. 내부 프로세스는 업무 처리 과정이 적폐표차 원리가 도입되어 있는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민 참여기가 보장되어 있는지, 과정적인 측면. 학습과 성장은 미래지향적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시각에서 학습 동아리, 제한 건수, 지식 관리 시스템. 이렇게 되면 균형 성과표는 재무와 비재무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그지? 시험 문제 어떻게 물어봅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틀린 거죠. 재무와 비재무 관점의 균형 잡힌 관리. 단기와 장기의 균형 잡힌 관리. 결과와 과정의 균형 잡힌 관리. 양적 질적의 균형 잡힌 관리. 이런 재무 관점이나 고객 관점을 대외적 관점, 내부 프로세스나 학습 성장을 대내적 관점, 그래서 대외적 관점과 또 대내적 관점의 균형 잡힌 관리. 시험 문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틀린 거지. 단기만 본다, 뭐 장기만 본다, 양만 본다, 질만 본다. 하나 치우치면 틀린 거죠. 그리고 조직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에서부터 개인의 성과 지표로 내려오는 하향적 과정은 전체 지표들이 위계 질서를 갖추고 있고, 하향적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내가 수행하고 있는 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내가 달성해야 될그 세부 지표의 목표가 전체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고 전체에 어떤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개인이 판단할 수 있다. 조직 전략,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에 대해서 해석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업무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원 간의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수단이 된다. 여기까지 알면 문제 다 풀립니다. 다 풀린다. 그러면 그리보면 1번 MBO는 역할 모호성 및 역할 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가 사람의 조화를 높인다.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자동차를 천대 판매하는 것. 근데 목표는 자동차 천대 판매, 내 역할은 자동차 천대 판매. 내 목표와 역할 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죠.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서 개인의 목표를 세우고 그게 조직 목표를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일과 목표 사이의 괴리감, 일과 사람의 조화를 높일 수 있겠다. 그지? 2번 조직 발전 OD는 외부 컨설턴트가 주도한다. 그죠? MBO는 이렇게 중간 관리자가 과정을 주도하게 될 거고, 조직발전 OD는 설명 안 했지만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학습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하향적 관리 방식 맞습니다. 그지? 4번에 보시면 리엔지니어링은 조직이 동원하는 문제해결 수단의 변화, 리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변화를 통해서 조직의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조직 개혁 과정으로서 리엔지니어링은 업무 과정의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평적인 조직 구조의 전환을 추구하게 되고, 수평 구조에서 구성원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를 추구하게 된다. 3번에 보면 TQM 틀렸죠. TQM은
역시 MBO와 마찬가지로 1번에는 MBO, 2번에는 OD, 3번에는 TQM 다 Y 이론 관점, 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하게 되고 참여를 강조하게 되면 기능적 조직하고는 조화되기 어렵다 되는 거고 두 번째,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라고 했는데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여기는 조직의 품질관리기법 그래서 개인의 성과관리 도구는 지금 설명한 MBO나 BSC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품질관리기법 그래서 앞, 뒤 두 부분 틀렸습니다 기능 조직에 적합하고 하는 말은 이제 2010년 국회 구급시험에 나왔던 질문 같은데 역시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 25번과 연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MBO랑 BSC를 먼저 좀 설명을 했는데 25로 바로 가봅시다. 25번 보면 규형성과표는 지난해 시험에 나왔었죠. 2017년 경감부 나왔었기 때문에 반복시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장황하게 했는데 그때 1번 장기적 측면보다 단기적 했는데 이게 아니죠. 장기와 단기의 조화를 추구하는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시면 안 된다 그랬죠. 2번 커뮤니케이션 도구이자 주식 전략의 해석 지침. 지금 바로 설명한 거네. 2번 맞겠네. 3번 재무와 비재무의 뭐죠? 균형 잡힌 관리. 그래서 재무보다 비재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비재무보다 재무를 하는 게 아니라 둘의 균형 잡힌 관리. 그래서 3번 지문은 작년 서울시 7급의 정답 지문입니다. 작년 서울시 7급 시험은 재무 지표보다 비재무 지표를 하는 식으로 해서 틀린 걸 물어봤었는데 이 지문 그대로 나왔던 것 같은데 옳지 않겠고 4번 재무 관점의 지표인 이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은 다 후행 지표죠. 선행 지표는 어떤 결과값이 미래를 예측시켜주는 거고 지금 보고 있는 MBO라든지 여기 있는 재무 관점은 1년 전에 매출을 10억 원 올리겠다 목표 세웠다. 한 회계연도가 마감하고 12월 31일에 보니까 매출을 10억 원 올렸더라. 그러면 1년 전으로 돌아가보면 과거에서의 목표를 100% 달성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와있는 이 10억 원이라는 매출 목표 달성을 통해 10억 원이라는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측시켜주게 될 때 우리가 이걸 선행지표라고 하게 되는 건데 MBO라든지 재무지표의 이 재무관점은 미래를 예측해주는 선행지표가 아니라 과거에 세운 목표가 달성되는지 아닌지 과거로 돌아가서 확인시켜주는 후행지표에 해당한다. 과거의 것을 확인시켜주는 후행지표니까 선행지표란 말이 옳지 않죠. 4번에 있는 지문은 2014년 지방직구급에서 옳지 않은 걸 찾으시오 하는 문제에서 정답이 됐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이다. 서울시 7급 지방직구급에서 정답이 함식되었던 지문 되겠다. 이번 지문이 옳은 건데 작년 경찰형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 풀어본 사람은 정답을 가려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겠고 26번 가봅시다. 엽간주의 실적주의 이제 인생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엽간지와 실적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엽간주의는 연방정보공직을 대학교육을 마친 엘리트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학교육 안 받아도 괜찮아 상위층 가문자제 아니어도 괜찮아 정당활동 열심히 하면 공직을 하사해주겠다 실적주의는 그 엽간주의의 부패 변제 상황 속에서 야 이제 정당활동 안 해도 괜찮아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면 공무원 시험 볼 수 있고 시험 합격하면 누구나 공무원 될 수 있다 둘 다 이전 시점에 비해서 엽간제는 엽간제 이전에 비해서 실적제는 실적제 이전에 비해서 공무원 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게 됩니다 그렇지? 공직 취임의 기회 균등을 통해서 이번 민주성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은 둘의 공통적인 가치가 됩니다 그렇지? 하지만 4번 엽간주의는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당선인을 공직으로 임명하고 다음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다 함께 물러나게 되는 거니까 시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 즉 민주적 책임과 통제, 책임 확보 대응성이 강화되는 거다, 그렇지? 그런데 반면에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과 신분 보장을 강조하죠. 실적주의는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시험 보고 시험 봐서 성적 좋으면 공무원 뽑는다. 그 과정에서 뭐가? 시험 잘 보기 어려운, 공부하기 어려운 사회적 소외 계층들이 공직에 들어갈 기회를 잃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는 흑인이,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 저소득 계층들을 위해서 뭘 하게 되죠? 대표관료제가 도입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적계 4번에 보면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증진은 대표관료제가 추구하는 목표고 실적제는 시험 봐서 성적대로 뽑다 보니까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워졌다. 어려워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표관리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실적제 부분이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엽간제 부분은 맞는데 실적제는 정부관리제의 대표성 저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게 대표관리제 가는 거다. 그치? 4번이 옳지 않겠다. 27번 계급제 구조의 단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공직구조에 대한 구분을 묻는 문제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문제는 역시 인생정에서 객관식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단골 출제 주제다. 그때 계급제 구조는 공직을 수평적으로 몇 개 계급으로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수평적으로 구분된 각 계급 내에 직무를 배치한다. A 직무는 9급 공무원이 담당할 만한 직무인데 그럼 A 직무는 9급이 담당하는 계급에다가 B도 C도 집어넣고 근데 FJ 업무는 ABC보다는 더 어려운 일이어서 9급이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 업무들은 8급이 담당하는 계급에 비치하자. XYZ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그거는 7급에다 집어넣어놓고 관리하게끔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조직 구조를 형성한 다음에 계급제는 뭐와 함께 갑니까? 뚜껑을 닫아버리죠. 뚜껑을 닫아버리고 나서 최하위 계층에서만 신규 채용을 허용한다. 이게 뭐라 부르지? 우리가 폐쇄형 임용 방식. 제 업무를 담당하던 특정 공무원이 퇴직하고 나갔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7급 자리에 외부에서 바로 신규 채용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지? 뚜껑 닫아놨으니까. 바닥으로 들어가서 9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두루두루 경험하다가 개인 신분이 7급이 되면 Z 업무를 맡아볼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이 과정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갑은 당신 9급이니까 9급에 지된 C 업무 한번 해봐봐. 일을 하다가 옮겨가서 이것도 B 업무도 9급이 하는 거 한번 해봐봐. 잘하고 있네. 당신 이제 8급으로 승진시켜줄게. 8급 되면 J 업무 8급이 하는 거 해봐봐. 일정 기간 지나면 F 업무는 한번 해봐봐. 옆으로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두루두루 경험하면서 고위직에 올라갔을 때 넓은 시야를 갖춘 고급 공무원을 양성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면서 장기적인 근무를 통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인재, 이걸 우리가 일반 행정가, 제네럴리스트를 추구합니다. 가장 큰 장점, 옆으로 옮겨갈 수가 쉽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맞는 신축적, 탄력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계급제의 장점입니다. 대신 일반 행정가를 취하다 보니까 스페셜리스트를 취하는 구조보다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그게 이쪽이죠. 이쪽으로 보면 이쪽 구조는 공직을 수평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가리론이 업무를 분업화하고 진행했던 것처럼 조직을 먼저 수직적으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 그 안에서 다시 수평적인 분류를 해서 결과적으로 수직적 수평적인 분류가 모두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이 직급 안에 여러 업무들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한 칸 한 칸 쪼개져 있는 이 직급 내에 개별 직무 단위, 직위를 배치해서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겠다. 이걸 직위 분류제 구조라고 하게 되고 이런 구조는 이 Y라는 업무는 이 범위 내에서 이 정도 권한을 갖는 직급 내 포함된 업무. 그럼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이 일을 한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미리 요건을 정한 다음에 공고를 내고 공직 내에 있는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이 함께 지원해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개방형 임용 방식과 함께 가게 되죠. 조직의 뚜껑을 열고 고위직에서도 신규 채용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이 경쟁해서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는 것은 그 일을 위한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전문 능력자 주위를 지향하게 된다. 그치? 그러면 계급제는 기획번 가장 큰 장점이 인적 자원의 탄력적 운영이죠. 비탄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Y 직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을을 뽑아왔는데 을이 그 일에 잘 적응하면 괜찮은데 적응을 못하더라. 그럼 을을 옆에 직무로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옆자리는 또 그 자리에 맞는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를 또 뽑아야 되는 거니까. 반면 여기는 을에게 어떤 업무를 맡겼는데 을이 적응을 못하면 을이 6급 공무원이다. 그럼 6급이 할 수 있는 다른 자리로 옆으로 옮겨줘가면서 일을 맡기면 되니까 탄력적 인사관리가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기획번 인적자원의 비탄력적 운영은 직위분류제고 계급제는 탄력적 운영이 장점이 됩니다. 대신에 2번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직위분류제랑 달리 우리는 제네럴리스트를 뽑게 되는 거니까 전문행정가 부족, 2번은 단점 맞습니다. 디귿번 직업공무원 제도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평생 동안 공직에서 근무하게 하는 건데 평생 동안 근무하려면 장기 근무가 가능해야 됩니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쪽은 여기입니다. 왜 그렇죠? 일을 맡겼다가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당신 나가시오라고 내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는 자리로 찾아가주면서 옮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상위직의 결론이 발생하게 되면 그 자리를 외부에서 바로 못 들어오고 내부에 누군가가 승진에 채우게 되면 또 승진하다 보면은 계속 옮겨갈 자리가 생겨나게 되죠. 생겨나가는 자리가 있으니까 장기 근무가 가능해지게 되고 이 계급제 구조 폐쇄임용 제널리스트가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필요조건에 해당한다. 직업공무원제도가 조화되는 건 계급제 구조이죠. 그래서 D급번 저해한단 말 옳지 않습니다. 1번 대신 장기 근무를 위해서 신분 보장이 함께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쫓아내기 어렵다.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저하 문제 단점 많습니다. 부서 간 협력이 곤란한 것은 역시 직위분리제죠. 여기서는 여기 업무 담당자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경험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업무 담당자도 두루두루 경험하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일을 하지만 내 계통 일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부서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갈등 조정이 쉽다. 근데 여기는 담당자는 자신의 계통으로만 올라왔고 여기 담당자도 자신의 계통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계통의 일은 잘 알지만 다른 쪽 일은 서로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갈등이 높고 갈등 조정이 어렵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서 간 협력이 곤란한 것은 직위분리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업무 부담의 형평성이 결여되는 것은 계급제 단점 많습니다. 같은 계급 내에서 이동하기 위해서 보수체계는 생활급이 기준되는 거고 생활급은 담당하는 보수와 업무가 직접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담당하는 직무와 보수가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보수의 공평성을 결여할 수 있겠다. 10번 옆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인적자원관리에서 편의적 기준이 개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직위분리제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일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일을 분석해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뽑다 보니까 일 중심의 사람 채용이 이루어지게 되니 편견이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여기서는 구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급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맡아봐라고 옮겨가게 되면 그만큼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편의가 개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편의가 개입할 수 있고 직위분리제는 일 중심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일에 맞는 적합한 사람을 임명하다 보니까 편의가 개입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번은 계급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겠다. 28번 공무원 선발심의 타당성, 신뢰성인데 1번 현직 공무원을 하는 순간 나올 게 동시상승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의 타당성 중에서 1번 현직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순간 동시상도 개념이 되겠다. 그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확인해낼 수 있을 때 시험의 타당도가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시험을 쳐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바는 무엇입니까? 일을 잘할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치는데 시험 성적 높은 순대로 공무원을 채용했더니 실제 근무 실적 평가 결과 근무 실적이 우수하게 나오더라라고 하게 되면 근무 실적이라고 하는 이미 검증이 끝난 기준 지표를 가지고 시험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걸 기준 타당도라고 얘기했고 기준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다시 응시자가 시험을 쳤다. 시험 성적을 보고 성적이 높은 순대로 공무원을 뽑으면 될 것이야. 그럼 일 잘할 사람을 뽑은 것이야 라고 일단 채용을 합니다. 채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응시자는 이제 재직자가 되었고 재직하는 동안 그 사람이 받은 근무 실적이 누적되어 있을 거니까 3년, 5년 뒤에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가비라는 사람이 실제 시험을 받고 성적이 우수해서 채용을 했고 채용한 다음에 가비 얻어낸 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게 되더라. 이때는 시험 친 직후에는 일단 타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뽑고 뽑은 다음에 확인해보게 되니까 이걸 예측 타당도라고 말하게 되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확인하게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실제 시험 본 그 사람의 점수와 그 사람이 공무원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직접 받은 근무 실적의 관계를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 정확한 평가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시험 치는 시점에서 타당도를 예측하고 일단 뽑는 건데 뒤에 와서 확인해 보니 채용 후에 3년 뒤에 5년 뒤에 평가해 봤더니 타당도가 없더라. 잘못 뽑았다. 갑 나가주라.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랬죠. 주로 어떻게 합니까? 주로 활용하는 것은 시험 성적과 근무 실적을 시험 치는 시점에 동시에 비교하게 된다. 동시에. 그래서
시험 성적과 근무 실적을 동시에 비교하려면 뭐야? 시험 쳐서 성적 나오는 시점에 근무 실적이 있어야 되겠네. 재직자를 불러서 시험 보게 할 수밖에 없겠다. 이미 근무 실적을 가지고 있는 재직자한테 시험 한 번만 쳐줘. 시험 치게 하면 시험 성적 나오겠네. 비교하게 되면 시험 성적과 근무 실적을 시차 없이 동시에 비교하게 되니까 동시타당도입니다. 둘다 근무 실적이라고 하는 시험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 지표 값이 있을 때 활용하게 되니까 기준 타당도 안에 이렇게 예측 타당도와 동시 타당도가 있게 된다. 이제 1번 지문은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겠으니까 동시 타당도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 지표가 있을 때, 근무 실적 있을 때 활용하는 거죠. 뭐 없을 때는? 비교할 지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 전문가가 시험 내용을 잘 구상한다. 그래서 3번. 내용 타당성은 시험의 내용이 직무 수행을 위한 내용을 잘 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이때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그래서 계량 분석 기법인 행태 조사란 말을 했는데, 그런 계량적 분석 기법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기준 지표로 삼을 값이 없으니까, 그때 뭐가 전문가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게 내용 타당도죠. 그럼 3번도 옳지 않습니다. 4번. 그때 이 갑의 시험 성적과 재직자의 근무 실적을 비교할 때, 갑이란 사람이 80점 수준의 사람이라면 일관되게 갑은 80점 수준이라는 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쳤는데 4월에 시험 볼 때는 갑의 점수가 80이었다가 같은 문제로 3개월 뒤에 시험 봤더니 7월 달에는 40점이 나왔다. 갑은 지금 80이야, 40이야. 이거는 갑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네. 시험 도구가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도구의 신뢰성의 문제. 그래서 시험 문제가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것을 신뢰도, 신뢰성이라고 하고, 시험 문제가 신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타당도까지 갖추게 되면은 A 같은 상황. B는 시험 문제는 신뢰도는 있지만 타당도는 확보할 수 못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는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 말하게 된다. 그지? 타당도가 있는 시험이란 말은 곧 신뢰도가 있겠지만, 신뢰도가 있는 시험은 타당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4번도 옳지 않겠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뭡니까? 측정하고자 하는 그 능력 요소가 추상성이 강한 개념일 때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뭘 말하는 건지 먼저 개념 정의를 해야 돼. 이론적으로 개념 정의된 그 능력 요소를 시험이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면 개념 정의가 올바르게 되었다. 개념 구성이 올바르게 되었다. 구성 타당도라고 말하게 되죠. 2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9번. 근무 성적 평정 방법과 그 단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열법은 랭킹을 통으로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일 잘한 1등, 2등, 3등 매기는 건데, 우리 집단 내에서 1등, 2등, 3등은 나오겠지만 그 우리 집단 내 1등이 다른 집단과 비교해서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2번. 사실 기록법은 일종의 산출물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하루 종일 조립하시오라고 했더니 갑은 10개 조립했고 을은 12개 조립했고, 12개 조립한 사람들이 일을 잘한 거니까 달성한 업무량, 작업량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량 측정이 안 되는 질적 업무를 수행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되겠습니다. 4번 체크리스트 방법은 체크리스트 질문 항목을 두고 체크하는데 질문 항목 만들기 어렵고 질문 항목이 너무 많아버리면 평정자가 항목 간 차이를 인식하기 위한 갈등의 의사결정의 곤란을 겪게 된다. 정답이 이제 3번이 됩니다. 3번은 다음 문제와 연계해서 볼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도표식 평정 시도법은 대부분 대학생은 이 평정 시도법을 한번 이상 활용해 본 거죠. 언제? 대학에서 교수 평가할 때. 그래서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서 금학기 성적 조회를 위해서는 언제까지 교수 평가를 완료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 교수 평가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A라는 교수에 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여러 질문 목록이 있고 아마 10점부터 1점까지 있었을 겁니다. 똑같이 이걸 공무원에게 적용하게 되면 A라는 공무원을 평가한다. 그때 도표식으로 평정 척도를 배열한 방법은 세로축에다가는 묻고 싶은 평정 요소를 적는 거죠. A가 협동심이 있었나? A가 직무 지식이 우수한가? A가 성실성이 우수한가? 묻고 싶은 말을 세로축에 묻기만 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표 개발이 쉽다 그랬죠. 가로축은 뭐지? 우열 나타내는 등급을. 그래서 수우미 양가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받았던 학교 성적표. 그다음에 A, B, C, D 학점 하게 되면 F까지 하면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받았던 학점.
여러분이 교수평가할 때 대부분 10점, 1점까지. 공직은 보통 5점으로 해봅시다. 5, 4, 3, 2, 1점.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교수평가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높은 점수로 그냥 밀어버리게 되면 질문 읽지도 않고 그냥 좋은 점수 쳐버렸을 때는 주로 교수님과 친해서 그게 높은 점수 밀어버리는 걸 관대화 경향. 관대화는 주로 친분 관계에서 발생하게 된다. 낮은 점수를 밀어버리는 건 엄격화 경향. 여기는 여러분이 교수를 평가할 때보다 교수님 여러분 학점 줄 때 뭘 합니까? 교수님의 높은 기대치를 여러분들이 채우지 못하면 낮은 점수로 점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높지도 낮지도 않은 센터, 가운데, 센터에 모이면 센트럴, 가운데 몰리면 집중화 경향. 센터에 모였다. 집중화 경향은 정보 부족. 잘 모르겠으니까 뭐 수업을 들었어야 좋은 평가를 하든 나쁜 평가를 하지. 그래서 정보 부족일 땐 집중화. 이세 가지는 다 점수가 그냥 한 줄에 밀어버린 거니까 한 줄에 점수를 밀어버린 사항을 일관되게 높게, 일관되게 낮게, 일관되게 중간에. 그래서 이걸 일관적 또는 규칙적으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한 줄에 점수가 몰려버리게 되면 다른 말로는 점수 분포가 잘못되었다. 분포 상위 차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둡니까? 방지 대책으로 상대평가하게 하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여러분을 학생들 다 A 학점으로 밀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강생 100명 중에 A 학점은 20%까지만 하게 되면 먼저 A 학점을 줄 20명 골라놓고 또는 A 학점 20명까지밖에 못 주는 거고 나머지 B, C 학점을 줘야 되는 거니까 방지 대책이 상대평가입니다. 그 상대평가 방법이 뭐였지? 강제 배분법. 그래서 A 학점은 20%까지 줄수 있어, B 학점은 50%까지 줄수 있어 하는 식으로 비율을 강제로 배분해 둔 거죠. 강제 배분법. 근데 강제 배분법을 활용하게 되면 역기능이 뭡니까? 수강생이 100명인데 A 학점을 20명까지 줄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 20명을 고려할 게 아니라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지? 100명 학생 각자를 채점해 봤더니 학생이 91점 한 명, 90점 한 명, 89점 하게 되면 90점 이상이 A 학점인데 A 학점은 두 명밖에 못 받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교수님 여러분 학점 잘 주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장 답안 잘쓴 20개 골라가지고 20개를 다 A 학점 줘야 되겠네? A 학점은 90점 이상이니까 20개 다 90점 점수 매겨버리는 거꾸로 산정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이제 비판점이죠. 29번의 3번 지문입니다. 강제 선택법이 아니라 주어가 강제 배분법이 되어야 합니다. 강제 배분법은 상대 평가 방식으로 평가 등급마다 평가자를 지정할 수 있는 비율이 미리 정해졌기 때문에 자, 평가하는 사람 평경자가 A 등급은 20%까지, B 등급은 30%까지 이런 식으로 등급마다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평정 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켜 놓은 다음에 역으로 그 평정 등급을 주기 위한 점수를 부여하는 역상식 평정을 할 위험이 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점수에 맞게끔 평가 등급이 매겨져야 되는 건데 그 평가 등급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등급 내 숫자를 다 채운 다음에 그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점수를 거꾸로 매기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3번의 강제 배분법에 대한 설명됩니다. 강제 선택법은 뭔데요? 하게 되면 강제 선택법은 뭡니까? A가 협동심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야, 이 친구가 지난번 추석 연휴에 혼자 당직 근무를 다 서주는 바람에 10일간 황금 연휴를 다른 동료들 다 즐길 수 있었다. 이 A 아름다운 청년을 봐라. 갑자기 A의 그 아름다운 미담 사례가 떠오르는 순간 A에 후광이 비추면서 협동심에서 5점 매우수를 준건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협동심이 없다고 지식이 높은 건 아닌데 협동심에 대한 평가가 후광이 비추면서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좋은 평가를 주게 되면 이게 후광이 비쳤다. 후광 효과, 연쇄 효과. 그래서 평가자가 중요시하는 어떤 요소에 대한 평가가 후광을 비추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요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저걸 막아야 되겠네. 그러면 AD에 비춘 후광 때문에 A를 잘 주고 싶다고 다른 요소까지 다잘 줘버린다거나 A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싶다고 다 나쁘게 평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수단으로 강제선택법이 나오게 되죠. 강제선택법은 유사한 우열을 가리기 힘든 유사 질문 두 개를 두고 피평가자에게 보다 맞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었었죠? 피평가자에게 더 맞는 것을 고르시오. 피평가자는 업무를 수행할 때 직관적인 유추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더라. 아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량적 분석을 주로 시도하더라.
직관적 유추와 계량적 분석 사이에 더 좋은 건 없는 겁니다. 더 좋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A라는 비평가자가 평상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가한 사람은 잘 주고 싶다고 해서 좋은 걸 밀 수도 없고 나쁘게 주고 싶다고 해서 나쁘게 밀 수도 없는 거죠. 왜? 둘 중에 더 좋은 거 덜 좋은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제 A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고민한 다음에 A에게 더 맞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선택했다고 해서 A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후광이 비춰서 전혀 관련성 없는 목록에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걸 막게 된다. 그래서 이제 후광 효과를 방지하는 것은 강제 선택법. 유사한 질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거고 일 한 줄로 밀어버리는 걸 방지하는 게 강제 배분법, 비율 배분을 통해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평가 등급마다 지정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놓고 한 줄 밀어버리는 걸 막는 거죠. 29번은 주어가 강제 선택법이 아니라 배분법으로 왔게 되는 거고 30번의 기획법 집중하게 영향은 뭐라고요? 센터에 몰리는 거니까 가운데니까 여기 가운데 몰리는 거 근데 뭐야? 상하 등급이라고 상등급에 몰리면 관대와 하등급에 몰리면 엄격하니까 기획법은 틀렸습니다. 미음번 엄격하는 뭐라고? 실제보다 낮은 평가 낮은 점수를 밀어버린 거지 왜? 높은 기대치 평가하는 사람이 기대는 높은데 상대방의 결과를 측정하면서 실제 수준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건데 자신의 기대만 높다 보니까 그걸 못 채웠다고 낮은 점수 밀어버린 게 엄격하죠. 그러면 기획번 미음번 두 가지가 틀렸습니다. 2번 연쇄효과는 뭐라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의 평가 결과가 그 항목으로서 그쳐야 되는 건데 전혀 다른 항목의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연쇄효과, 후광효과. 근접효과는 다른 말로 뭐죠? 막바지 효과. 막바지 뭐죠? 시간적으로 근접해서. 시간적으로 막바지. 그래서 평가 시점에 근접해서 가까이서 벌어진 실적이 더 크게 반영되는 것. 관대화는 주로 친분관계 때문에 즉 불편한 관계를 피하려는 즉 친분관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디그 릴 옳지 않은 게 기음미음 되겠습니다. 31번 공무원 보수입니다. 공무원 보수 기본급을 결정할 때 객관식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 요소가 내가 담당해야 될 노동, 그 담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더 어렵냐 쉽냐 즉 담당해야 될 일의 가치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 하면 돈 더 많이 주고 쉬운 일 하면 돈 적게 주고 이걸 우리가 담당하는 일의 수준, 직무의 수준에 따라서 기본급을 정하면 직무급 회계 업무 담당하는데 A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고 B는 그냥 회계학과 졸업했을 뿐이다. 그러면 A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통해서 자신이 그 직무에 대한 수행 능력이 우수함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노동 능력에 따라서 내 능자까지 적어주면 너무 쉬우니까 보통 노동력의 가치, 노동 능력의 가치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직 능급 그 노동을 통해 일궈낸 노동 실적의 가치 노동 업적의 가치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성과급 이 뉘앙스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시험에 물어볼 수 있고 제일 가까이는 2016년 사회복지급 이번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3번 연공급은 연차가 주는 공로 군대에서 한 해, 일정 기간마다 또 공무원도 한 해 지날 때마다 연차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죠. 9급 1호봉, 9급 2호봉 같이 연공서에 따른 보수지급, 연공급, 근속 연수 같이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코마크지 맞습니다. 그런데 직능급은 노동 능력의 차이. 그런데 직무인 아니더란 말은 담당하는 직무가 얼마나 어렵냐 심에 따라 보수를 창지급하는 거니까 직무의 가치, 담당하는 직무가 어렵고 쉬운 정도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직무급, 글자 그대로 직무급, 직능급이 아니라 3번의 후단 부분이 틀렸습니다. 직능급이란 부분을 직무급으로 바꿔야 되겠네. 32번 갑니다. 예산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옳은 걸 묻고 있는데 1번 정부가 특정 수입과 특정 지출을 직접 연계해서 안 된다라는 것은 뭐죠? 통일성 원칙. 그래서 옆에 있는 예비비 계속비가 한계성 또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인 건 맞는데 그때 앞에 있는 특정 수입 지출 연계하지 말라는 것은 재정의 칸막이 현상 금지. 누가 돈을 벌어들이든지 국고를 집어넣고 국고에서 돈이 나와야 된다. 예산 통일성 원칙이죠. 그래서 한계성 원칙이라고 써놓고 그 앞에 그 개념이 통일성 원칙의 개념이다. 옳지 않겠네. 특별회계는 뭐지? 예산 단일성 원칙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고 목적세는 또 뭐가 됩니까? 예산 통일성 원칙의 예외. 목적이 정해진 세금이니까. 공개세금은 뭐지? 공개세금은 국민에게 공개하라. 근데 목적세는 용도가 정해진 세금. A 목적으로
B 세금을, 그러니까 B라는 세금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A 목적에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은 재정의 칸막이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거니까 얘는 통일세 원칙 예외죠. 근데 이 내용을 공개하면 공개세 원칙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세는 통일세 원칙 예외 됩니다. 예산 한계성 원칙 또는 한정성 원칙이란 말은 한계 범위 내에 사용하라고, 한계 범위. 한정성, 한정된 조건 내에 사용하라고. 그래서 한계, 한정된 범위, 한계 범위 내에 사용하라. 그 한계, 한정된 조건을 세 가지를 잡고 있는데 이걸 말이 어려우면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라고? 언제, 어디에, 얼마를. 용어가 어려운 사람은 일단 이렇게 쉽게 가보자. 정해진 한계 범위, 한정된 조건 내에 사용하라는 건데 그 한계 범위가 뭐라고? 언제, 어디에, 얼마를. 그럼 언제는 언제야? 언제는 시기적인 측면에서 한 회계연도 안에 지출해라. 그래서 한 회계연도 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한 회계연도의 지출을 충당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말하게 됩니다. 한 회계연도 동안에 들어온 수입으로 한 회계 지출을 감당해라라는 건데 지난해 부여한 수입원이 올해 돈이 들어왔더라. 그럼 지난해 지출했어야 될 내용을 지출하지 못하고 올해 지출하게 된다. 지나간 해, 한 회계연도가 지나간 해, 지나갈 것을 써서 과년도, 지나간 해의 지출이나 과년도의 수입 또는 한 해가 아니라 해를 넘겨서 사용하게 되면 2월, 한 해를 넘어서 최대 5년 내에서 지출을 인정하게 되는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국회의 의결과 실제 지출이 해를 넘어서 발생하게 되는 국고 채무부담행위 이런 것들이 시기적인 측면에서의 예외가 되게 됩니다. 그치? 어디에 얼마를 A 사업에 B 원을 사용하기로 국회가 승인을 했다면 B 원의 돈은 A 사업에만 써야 되는 거다. 그런데 A 사업이 아니라 X 사업으로 옮겨 쓸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어디에라고 하는 지출의 목적에서 변경이 발생하게 되죠. 원래 정해진 용도에 써야 되는 건데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에 쓰게 되는 거니까 목적적 측면에서 제한 우리가 질적인 한정성이라고 말하게 되고 질적 한정성은 정해진 목적에 근데 그 목적에서 예외가 벌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A 사업에 쓰지 않고 X 사업에 옮겼을 때그 A 사업, X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장관항하는 입법 과목에 규정된 상황에서 옮겨가는 거라면 이용. 세약 목차에서 옮겨가게 되면 전용. A 조직이 써야 될걸 X 조직으로 옮기게 되면 조직 간의 이동은 이체라고 말하게 된다. 그지? B1을 써야 되는데 B1으로 부족해서 플러스 알파 1을 더 쓰려고 한다. 돈을 더 쓰려고 하게 되면 얼마를 하는 지출의 범위에서 범위적인 측면의 한정성을 주어진 금액 범위 내에 써라라는 걸 양적 한정성이라고 하게 되고 양적 한정성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부족해서 돈을 더 쓰게 되면 양적 한정성의 예외로서 우리는 주어진 금액으로 모자라서 쓰게 되면 예비비 또는 추가해서 바르게 고쳤다 추가 경정 예산을 말하게 된다. 한정성 원칙이라는 게 언제 어디에 얼마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시기 목적 범위가 되겠고 예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질적 한정성이라는 건 주어진 목적 범위 내에 써야 되는 건데 다른 목적에 옮겨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게 그러면 한정성 원칙이죠. 질적 한정성을 엄격히 시킨다면 원래 용도에만 써야 되는 거지 다른 쪽으로 못 옮기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예외로 뭘 하고 있지? 이용, 전용, 이체를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질적 한정성 원칙이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는 말은 옳지 않은 거죠.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3번도 옳지 않습니다. 그지? 엄격히 지켜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외가 허용되고 있죠. 근데 이 3번 지문은 역시 서울시 7급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죠. 4번 준예산은 국회 의결 받지 않고 쓰는 거니까 사실 이런 측의 예외. 이용은 한계성 원칙에 대한 예외. 그래서 질적 한정성에 대한 예외가 되니까 옳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33번 조세 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조세 감면 내용을 정리해서 국회가 통제하기 위한 게 조세 지출 예산입니다. 그럼 조세 지출 예산은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기도 한데
2018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2018 회계연도에 사용할 예산은 그 회계연도로부터 30일 전까지 국회의 심의 의결을 마쳐야 되는데 2018년 1월 1일에 30일 전이라고 하면 2017년도에 이제 12월 1일이 되겠네. 이날까지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예산안 국회 제출을 말하고 있고 예산안을 국회 제출할 때 예산안 뒤에 부록으로 붙는 첨부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치? 다음에 이제 설명할 날이 있을 건데 이 첨부 서류로 조세 지출 예산서가 붙게 된다. 그럼 조세 지출 예산서는 정부가 정확히 조세를 부과해서 걷어들여야 되는 금액을 조세 감면을 통해서 걷지 않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 걷지 않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그만큼 감소하게 될 거니까 조세 수입을 확대하려면은 조세 감면 내용을 보고 불필요한 감면은 통제해야 되겠네. 그지? 그러려면 이 전년도에, 2016년도에는 조세 감면의 실제 실적이 어떠했는지를 17년도는 국회 제출하는 이 시점, 지금이 9월 3일 시점에서는 아직 한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7년도에 예상되는 조세 감면 실적과 지금 우리는 이 예산안 어느 예산입니까? 2018 회계연도 예산이니까 2018년도에 지금처럼 조세 감면을 했을 때 아마 다음에 예상되는 실적이 얼마인지. 그래서 정부는 2018년도에 그 예상되는 실적을 보고 조세 감면 내용이 너무 과하다. 좀 줄여서 세수확보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걸 통제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다음에 실적을 알아야 예산 심사 과정에서 통제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33번에 보면 3번 조세 지출 예산서는 전년도에는 결과적으로 얼마의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졌는지 실적과 당해 연도에는 이대로 한 회계연도 마감하게 되면 얼마의 실적이 발생할지 예상 금액과 그리고 다음 연도에 예상되는 조세 지출 내역을 넣어줘야죠. 왜? 그걸 보고 이제 다음에 예산에서 조세 감면 내역이 너무 과하다면 삭감해서 세수, 조세 수입을 확보할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다음 연도 거 들어가 있어요. 그걸 심사하기 위한 건데. 그게 빠진다는 말은 옳지가 않은 거죠. 34번으로 갑니다. 점정주의 예산 결정 이론. 기획법 PPBS와 GBB는 대표적인 총체주의 관점. 점정주의는 품목별 예산, LIBS와 PBS 성과주의 예산 되는 거죠. 그럼 점정주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예산 결정으로 들어와서 기존 예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 기존 예산을 유지하고 가는 거니까 2번 개혁의식에서는 기존의 지출을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통제해야 되는 건데 그게 계속 유지되게 되는 거니까 관료병리 저항으로 인식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번 점증주의는 결국 실현 가능성 그래서 여러 부처 간의 이해관계 조절과 예산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정치적 합리성 맞습니다. 자, 1번은 14년도 지방직 실급의 한 문제였던 거야. 2014년 지방직 실급 시험에서 점증주의 예산 결정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던 한 문제를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해서 문제 좀 어려워졌죠. 출제자가 욕심 많이 냈는데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풀어볼 때는 좋은 문제입니다. 시험장에서 좀 힘들었겠지만. 예산 통일성 원칙이 뭐라 그랬죠? 재정의 칸막이 현상 금지. 그래서 내가 벌었다고 내가 쓴다. 칸막이 못 친다 그랬죠. A 조직이 10억 원을 벌었다. B 조직이 10억 원의 수입 발생했다. C 조직은 수입이 없다. D 조직도 수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A 조직이 내가 번돈 10억 원, 나만 쓸 거야 라고 칸막이 쳐버리게 되면 수입이 없는 조직이 돈쓸 수가 없다. 그지? 정부는 수입이 있는 조직이 있고 수입이 없는 조직이 있는데 칸막이 치게 되면 수입이 없는 조직이 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자? 칸막이 치지 마. 칸막이를 금지하는 게 통일성 원칙. 그래서 누가 벌었든지 다 국고에 집어넣어. 결과적으로 여기는 10억, 10억, 국고에 20억 원의 돈이 쌓이게 되면 이걸 다시 이제 A, B, C, D 조직이 다 함께 사용한다. A 부서는 내가 번 10억 원을 칸막이 쳐가지고 나만 쓸수 있으면 A 조직이 수행해야 되는 X 사업에, Y 사업에, Z 사업에, A 조직이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뭐 4억, 4억, 2억 원 하면 A 조직의 효용 극대화 예산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데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정작 네개 조직이 함께 쓰다 보니까 5억 원, 5억 원, 5억 원, 5억 원씩 공평하게 써라고 해버리게 되면 이 5억 원 가지고는 하나 사업밖에 수행 못하게 되니까 실컷 열심히 노력해서 분석해봤자 예산을 따오질 못하면은 이 분석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A 조직의 예산 담당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많이 받고 보자. 일단 많이 받고 보는 게 중요하겠네. 많이 받고 본다가 뭐지?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겠네. 그 과정에서 뭐다? 기존 예산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알파식의 점증주의 상격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재정에 칸막이를 칠수 있다면은 총치수 분석을 했을 건데 칸막이를 못 치는 통일성 원칙 때문에 일단 많이 받고 보는 게 중요하겠네. 점증주의. 결과적으로 예산 통일성 원칙이 점증주의 예산 결정을 초래한다, 유발한다 되는 겁니다. 그럼 통일성 원칙의 예외로서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수입대 재정비 등은 해당하는 수입을 해당하는 조직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점증주의를 방지할 수 있겠죠.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서 총체주의 관점에서 예산이 이룰 수 있겠다, 그렇지? 그래서 1번은 예산 통일의 원칙 1이라고 해야 되죠. 예산 통일의 원칙 2, 점증주의를 초래하는 거죠. 근데 원칙이 예외라고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건 빠져야 되겠죠. 2번, 점증주의는 그러면 기존 예산을 유지하면서 소폭적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흐름이 이어집니다. 기존에 받았던 예산 금액, 소폭적 변화, 소폭적 변화, 소폭적 변화 이어지는 거지, 이 금액이 갑자기 내려갔다, 갑자기 올라갔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안정적인 관계 형성하는 걸 선형적이다. 그래서 안정적, 선형적이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예산 배정은 불안정한 게 아니라 기존의 관행이 유지되는 거니까 안정적이고 선형적이다 말하게 됩니다. 다음 35번, 성과주 예산 제도는 PBS는 어떻게 하더라? 예산 결정을 단위 사업 중심으로 형성한다. 어떤 단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단가,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그래서 어느 조직이 거리 청소 사업을 한다. 거리 청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위 원가, 청소사 돌리고 임금 지급하면 100만 원, 주일에 청소 50일, 그럼 예산은 5,2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들어가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1번 사업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무슨 사업 한다고, 어떤 사업 한다고, 얼마 쓰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다. X 단위 원가 단가 곱하기 Y 업무량, 즉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그럼 예산은 X 곱하기 Y로 결정되게 되고, 그 단위 원가를 줄인다거나 업무량을 줄일 수 있으면 예산 절감이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 관리지향적 예산제도, 관리 능력성을 제고한다. 4번. 그래서 5,200만 원 주면은 한해 동안 청소를 50일에 완료할 겁니다. 4번. 구체적으로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재원과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다. 1, 2, 4번 맞습니다. 3번 뭡니까? 구체적인 지출 대상 출금액은 명확하지 않죠. 그냥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라고 했는데 이 단위 원가를 어디 어떻게 쓰는지 세부 내용 가지고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책정해서 회계 책임과 예산 통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은 PBS가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품목별 예산, LIBS의 장점이죠. 품목별 예산이 지출 품목, 인건비, 물건비 같은 품목 하나하나 계정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거니까. 36번. 내부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업무지만이죠. 업무지만은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이렇게 적어놓지 않으면은 스웨덴 방식으로 접근한다. 스웨덴 방식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고 공식적 제도, 그리고 국회의회 절차하게 되는 거니까 외부 통제입니다. 교차 기능 조직은 뭡니까? 각 부처의 크로스오버, 교차해서 존재하는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 각 부처의 재정, 재무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기획예산, 기획재정부. 그래서 예산 관리하게 되죠. 그다음에 각 부처의 인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등이 됩니다. 그치? 대표관료제는 내부 비공식 통제, 행정윤리도 내부 비공식, 교차기능조직인 그래서 내부 공식이 될수 있겠죠. 정부직무에 근거한 권한 행사하는 거니까. 36번은 올해 세 번째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5월 달에 국회 파회금, 6월 달에 지방직 구급에 이미 나온 문제니까 올해 기출문제 풀어본 학생들은 뭐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다. 37번. 행정개혁에 대한 설명으로서 기획법. 행정개혁은 개혁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합니다. 저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만 볼게 아니라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투쟁, 타협, 설득 같은 사회심적 과정, 정치적 과정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2번. 사업 중심 접근은 산출량을 개선하는 겁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주어진 기간 동안 더 많은 산출량을 확보하는 것. 그런데 첫 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아래 줄 분권화, 권한 조정, 명령 계층 수정 활용 등은, 수정 등은 다 리스트럭처링, 조직 구조적인 개혁이 되죠. 그래서 둘째 줄에 있는 문장은
구조적인 접근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니은버는 15년 9가지 구급지문 똑같죠. 토시아는 안 틀리고. 그래서 구조적 접근 갑니다. 근데 디그버 봤더니 그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해야 될 구조적 접근에 대해서 조직 발전 OD나 TQM 얘기했는데 OD는 뭐지? 인간 행태 접근. TQM 뭐지? 관리 기술 접근. 리얼번에 있는 관리 기술 접근이 행정 전산망 장비 수단 개선 그리고 TQM 같은 겁니다. 그런데 정작 TQM은 디그번의 구조라고 적어놓고 있고 리얼번의 마지막에 있는 계층 간의 커뮤니케이션 체제 개선은 뭐가 됩니까? 계층을 수정하는 것은 구조적인 접근. 또 우리 스트럭처링.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시가 다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기획법만 맞고 니은버는 둘째 줄이 리스트럭처링 구조적인 접근인 거고 정작 구조적 접근 얘기하고 있는 디귿번에 OD는 인간 행태적, TQM은 리엔지니어링. 근데 리을번 리엔지니어링을 말하고 있는 관리 기술 접근에서는 다시 또 마지막에 행정 조직의 계층 간의 세션들은 다시 리스트럭처링. 그래서 맞는 것은 기획법만 되겠습니다. 38번 넘어갑니다. 지방행정 개념에서 쉬운 문제입니다. 1번. 영국은 주민자치. 주민자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의 지위만 갖기 때문에 자치행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단체자치 전통. 프랑스나 독일 같은 대륙기 국가들. 그래서 4번. 영국은 주민자치. 주민자치는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일 뿐이다. 자치행정만 존재한다. 그래서 위임행정을 구분할 필요가 없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39번. 기관 구성에 대한 문제. 16년 경감부랑 16년 지방구급 나왔던 문제가 종합되어 있는데 기획범. 기관 통합형은 뭐죠? 의원 내각제 방식. 그래서 우리 마을의 대표 지방의회 구성한 다음에 지방의회가 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 역할을 동시에 겸하게 된다. 그래서 기관 통합형은 지방의회가 다 하게 되는 거니까 효율성과 책임 확보, 국민에 의한, 주민에 의한 통제가 쉬운 거죠. 우리 마을의 대표니까 다음 선거를 통해 심판합니다. 기관 통합형은 나와 있네.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그 지방의회에서 의회의장이 주로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6번. 기관 분리형 대립형은 뭡니까? 중앙에서 파견해 내려온 장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그래서 지역 주민의 마을 대표인 지방의회가 의결기관을, 중앙에서 파견되어 온 장이 집행기관, 서로 견제와 균형,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1번. 기관 분리형 대립형은 장과 의회가 서로 견제하는 거니까 기관 통합형에 비해서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된다 말했는데 반대입니다. 반대. 기관 통합형이 우리 마을의 대표로 지방의회를 구성하니까 그들은 지역 주민에 의해서 표로 심판받게 되는 거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하지만 그 마을의 대표들은 뭐다?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반대로 기관 분리형 대립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전문가를 임명하게 되는 거니까 행정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가 아니라 행정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에서 기관 분리형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직선제 형태가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한 장과 지방의회를 서로 견제, 균형하게 되는 거니까 중앙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내려오는 거니까 장의 전문성 인정하는 게 기본적으로 기관 분리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40번인데 40번은 1번 지문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작년 경감부의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 경찰관부 시험은 1번 지문에 있는 그 순서를 순서대로 배열하시오라고 이제 한 문제를 냈던 거야.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 1번 지문이 전혀 어렵지 않겠죠.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2번. 주민 참여는 뭘 가져옵니까? 주민 참여는 행정의 아마추어리즘. 지역 주민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주민 참여는 민주적 통제를 용이하게 하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지만 행정이 아마추어리즘을 처리하게 된다. 전문화란 말은 관리 관계가 없죠. 2번이 옳지 않습니다. 1번 지문의 주민 참여의 법제화 순서는 꼭 뭐 이렇게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상에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의 직접 참여 제도가 법제화된 순서가 이렇게 한번 암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감사조례에 대한 투표소송이 소환되었다. 이렇게 문장을 한번 암기해보고 직접 참여 제도 중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민 소환 투표는 뭐가 됩니까?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내쫓아버리는 거죠. 당연히 가장 늦게 법제화되겠죠. 도입되기 가장 어려웠겠지.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가 가장 됩니다. 소환 투표.
주민투표, 주민소송인데, 자, 주민소송은 요건이 있어서 감사청구 전치주의, 즉 주민소송은 우리나라는 납세자 소송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재무행위에 대해서 먼저 주민감사청구를 하고 감사청구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해서, 감사청구 결과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소송하는 건데, 그러면 소송제도를 도입할 때 감사청구 제도가 없으면은 소송의 요건으로 감사청구 전치주의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잖아. 감사청구가 있으니까 소송제도를 도입하면서 이거 먼저 거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이거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먼저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경찰 간부 문제에서 순서대로 배열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소송보다 앞에 들어가고 그리고 소환이 제일 마지막이다, 이것만 알면 답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암기를 해보면, 감사청구, 조례, 재정, 개정, 폐지 청구권, 이 둘은 같은 해 도입됩니다. 같은 해 도입되게 되니까 감사조례, 그래서 감사조례에 대한 투표 소송이 소환되었다, 이렇게 암기해서 순서대로 배열하셔야 하는 문제가 나오면 맞추면 되고, 순서대로 배열하셔야 하는 문제에서 당연히 소환이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쫓아버리는 거니까 제일 늦게 도입되게 되겠죠. 제일 저항이 심했겠지. 그치? 제일 늦게 도입되는 거고, 감사는 소송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 왜? 우리는 주민소송이 감사청구 전체주의니까 감사청구를 해야 그 다음에 소송할 수 있는 거니까 소송제도를 도입할 때 이미 감사제도가 있었어야 이런 말을 집어낼 수 있었겠죠. 그죠? 생각해보면 1번 공부하기도 쉽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촉박해서 1교시에 비해 2교시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좀 말을 좀 버벅거렸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뭐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랐습니다. 말이 좀 빨랐는데 뭐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 말이 빠르면 좀 배속 조정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정상적으로 소화하면 95점 받았어야 되는 거다. 95점, 90점. 그래서 제가 이제 90점 이상은 이렇게 얘기해 놓은 이유는, 강평에다가 행정학만 보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행정학만 보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은 수험장에서 경찰학 치고 행정학 쳐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제 컨디션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컨디션보다 좀 못 칠 수도 있으니까 좀 못 쳐도 90점 받았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좀 잘 받으면 95점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험 나오면 충분히 95점 이상 받을 수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로 기본 강의하고 기출문제 정확하게 정독하고 기출문제 중에서 특히 경감무 시험에 조합하는 방식으로 시험 나올 수 있게끔 모의고사 풀어보면 충분히 90 이상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면 이 이전에 16년, 17년도에 조금 지엽적인 문제를 시험 내면서 어렵게 늘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 문제니까 그런 문제 나와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하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프라임법 학원에서 경찰경부 공부 가치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90 이상은 다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같이 한번 잘 공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